늘 꿀리잖아요. 우파, 우익단체, 저 보수, 할 수 없는 인간들, 다 늙어 빠진 것들. 안 그래요, 우리가.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. 왜? 민족 역사 5000년에 처음 자유 민주주의를 하자는 우리가 그렇게 코너에 몰려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. 그러고 자꾸 걱정하기를 못할 것을 감정나는데 무슨 박수꽂이. 아니 이게 젊은 놈이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그러고 탄식하는데, 아니 나는 젊은 놈만이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여러분이 큰 힘을 가진 존재들이고, 또 한쪽에서는 요새 4대강이 있고 그렇게, 아니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토목공사를 하던 사람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벌써 선거 공약이 있습니다. 이 운하, 대운하공사를 내가 하겠다. 그래서 찍어주었으면 운하공사를 하겠다는데, 또 사람이 약해가지고, 아니 내가 선거 공약에 대운하공사 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? 이건 해야지. 그건 내가 나를 찍어준 사람들에 대한 의리가 없는 거 아니야.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, 처음에는 그럴 줄 알고 시작하다가 다 쑥 들어가는 거야. 다 고도고도. 그거 사람이 그렇죠. 이 자라 오가지가요. 그 대가리 한번 탁 치면 쑥 들어갑니다. 치면 들어가요. 참 있으면 또 나옵니다. 또 두 번 치면 또 들어갑니다. 또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또 나와요. 세 번 때리면 안 나와요. 그게 우리가 예전부터 아는 소위 언론에 있어서 무슨 주장이 있으면 끈질기게 해야지 말이야. 아니 대운하공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교수들이 뭐 백 몇십 명이 모여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, 야 너희가 뭘 알아? 어? 나는 토목공사하는 사람이고 물을 보존 못하면 이 나라에 장래가 없어. 뭐 이렇게 좀 한마디 하지 말이야. 그렇게 어물어물 하다가 결국 요약해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우왕좌왕 아닙니까? 그 우왕좌왕하는 좋은 거 아닙니까? 우왕좌왕이 뭐야? 한 길을 가야지 말이야.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이 당하죠. 뭐에 당하는 거 아니? 주적관념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.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고요. 그 자신이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. 근데 이 국민행동본부가 그 정권들이 잘못 나갈 때 그 아스팔트에 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어? 보안법을 왜 폐지를 합니까? 이걸 살려야 됩니다. 한미 공조는 절대 필요한 겁니다. 그럴 때에는 말이요. 이 나라 언론이 한 게 뭐예요? 이 신문에 한 줄도 안 내줬어요. 찍기는 많이 찍어가더라고. 그래도 내진 않아. 그게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주장하던 걸 지금도 주장하는.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, 나는 특별히 국민행동본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사람이란 건 한 번 주장한 대로 죽는 날까지 나가야 됩니다. 아주 요새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. 군인들은 그래도 군에 대해서는 군에 맡기고 그러지만 만일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죠. 왜 해봤는가 하니 하여튼 사태가 그러니까. 그래서 예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그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걸 쓴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도 동아일보에 누군지도 기억이 되지만은 담당했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냅니까? 그래서 내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쓰긴 했어요. 쓰긴. 내가 대통령이라면. 이번에도 나는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. 이거 벌써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다. 나 같은 사람도요. 뭐 여기 군 출신은 먼저 알 거고 나 같은 사람도 야 이거 북에서 한 짓이로구나.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? 알잖아요. 그러니까 야 이거 하셨다. 내가 그동안 지내보니까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어. 그러니까 저 뭐 국방장관님도 불러서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 할 거 아니라 국무회의 하자. 밤중에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
하나든 의견을 뭘 가지는 거 아니에요? 계엄령 펴자. 저 비상 계엄령을 펴고 우리가 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딱 비상 계엄령 펴고 우리가 경찰행관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전군을 전투부대를 특별히 휴전선 근처에 다 집결시켜라. 그날 밤으로 뭐 누구도 모르게 다 집결시키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폭격기도 뜨고 전투기도 떠서 더 멀리 가진 말고 그 디밀리터라 DMZ 그 위만 떠서 한 바퀴 돌라고 폭탄은 떨어뜨리지 말고 그러면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한 바퀴 또 몇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에 가서 북의 반응을 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만일 계엄령을 폈으면 이거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밥을 먹고 살면서 김정일 편들고 욕한사한 놈들 차지에 다 잡아가자. 그걸 다 잡아가야지. 왜 하는 거 아니? 링컨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링컨도 했으면 이명박도 할만하지 않아?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 지금 민주주의 아주 기술이 돼 있잖아요.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한 사람입니다. 남북전쟁이. 근데 뭐 머리는 좋은 사람이 그래요. 어느 때 뭘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아주 다 제대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놈들, 북쪽에서 남쪽에 동조하는 놈들 이런 것들 우리 사태하고 비슷하잖아요. 아 여기 간첩이 없단 말입니까? 오늘 여기도요 내가 보기에 한두 놈은 간첩이 있습니다. 한두 놈.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. 이런데 또 꼬꼬지어 와서 어떤 놈이 무슨 소리 하나 보고 이제 북에다 보고해야 되니까 아까 민장군은 뭐라고 그러고 또 뭐 다 압니다. 다 김아무개는 뭐라고 떠들더라. 그거 다 보고해야 하니까 그놈들이 왔을 거예요. 그 실제로 산청군에 가서 이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강연했습니다. 군청의 군수가 초청해서 가서 강연을 했어요. 옛날 세월하고는 다르죠. 그래서 강연을 할 때 시작할 때 아니 우선 더 많이 모였어요. 그 강강에는 꽉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이 중에 한두 놈은 간첩이 와서 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다 묻더라고요. 농담도 심하게 한다 그랬겠죠. 강연 끝났습니다. 산청 경찰서장이 찾아왔습니다. 혼자 찾아와서 교수님 아까 강연 시작하시면서 이 중에 간첩이 한두 놈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장에게 맞는 말씀입니다. 그렇지만 잡지를 못합니다. 왜? 잡지 못하게 합니다. 그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.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. 여기도 한두 놈 있고요. 벌써 갔을지도 몰라요. 혹시 얘기 나옵니까? 어떻게 터질 것 같다 그러셨는데 모르지만 이게 그렇습니다. 그러면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? 왜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냐? 이게 오늘 사태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이 되게? 아니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? 그러면 그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종필이라는 이가 그이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. 나 그 뜻은 지금도 모르겠어요. 요새 저희가 만나서 물어보기도 그렇지만 왜 그 사람하고 손을 잡느냐? 이게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내가 걱정하는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? 김영삼 씨는 또 뭐야? 어? 아니 그때 이인재라는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아니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사인까지 했으면 결과에 승복해야지 이자가 뛰어나와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걸 김영삼이 불러다가 쥐어박고 말이야 골반이라도 가다는 거 이 자식아 네가 나오면 나가면은 야 나라당이 망해 너 가만 못 있어? 아니 왜 그걸 안 하고 말리는 데도 나갔어.